포천 산정호수에 위치한 김일성 별장터입니다. 하동 주차장에서 성인 걸음으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광복 이후 김일성 전 주석이 이용한 별장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일 한 언론이 기사를 통해 포천시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김일성 별장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 청와대 청원에는 이에 반발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박윤국 시장에 대한 강력한 항의성 글과 함께 접경 지역 안보 의식을 우려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포천시는 서둘러 김일성 별장에 대한 복원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가 경기도 공모 사업에 별장 복원 사업을 응모할 것을 검토한 건 사실이지만 자체 심사에서 사업 추진을 중단했던 겁니다. 시는 사업 검토 과정에서 54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했고 부지를 매입하고 별장을 복원해 관련 유물을 전시하는 등의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